안녕하세요. GBS 뉴스 매거진입니다. 탄탄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는 구로구. 이번엔 주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해줄 공간을 마련했는데요. 그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.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건립한 항동생활체육관 개관식이 개최됐습니다. 구로구는 6월 26일 국회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시하며 개관식을 진행했는데요. 경과 보고 후 주요 내빈 축사와 이성구청장의 인사 말씀이 이어졌습니다. 스포츠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과거의 운동 선수들, 국가대표 선수라든지 전문적인 운동 선수들이 이제 운동을 은퇴하고 나서 지역의 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으로 체육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클럽을 만든 게 스포츠 클럽입니다. 우리 구로구에서도 처음이고요. 서울시에서도 올해부터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이 한동체육관을 스포츠 클럽에 맡겼는데요. 이제 여기에 볼링이라든지 배드민턴, 농구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될 텐데 구로구에는 어떤 체육관보다도 더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쪼록 이 체육관이 앞으로 잘 운영돼서 이쪽에 항동뿐 아니라 구로구에 가장 좋은 그런 체육설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겠습니다. 더불어 참석한 내빈들과 테이프 커팅을 진행한 뒤 시구 등을 함께하며 개관의 기쁨을 나눴습니다. 항동생활체육관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생활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는데요. 앞으로 시설 대관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